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가와 발행가, 우리는 이제 공모가라고 그냥 보자고요. 발행가를. 요 차이를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본잉여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떤 과자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처음에 자본금을 마련해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업이 운영이 잘 돼서 과자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쑥쑥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출도 커지고 이제 굉장히 규모도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이제 이 주식을 좀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주식시장에서 돈을 마련하니까 공모를 한다는 건데, 공모가를 500원짜리였던 요 주식을 2,000원짜리로, 공모가 2,000원으로 팔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엔 500원에서 2,000원이라 그러면 비싸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기업이 지금 굉장히 매출도 잘 나오고, 충분히 전망이 좋잖아요. 그러면 2,000원이 아니라 2만원이라도 사요. 요 공모가가. 2,000원이라서 2,000원 아니라 더 비싸도 산다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2,000원으로 공모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발행가인 공모가하고 액면가의 차이가 주식발행 초과금이라 그랬으니, 주식발행 초과금은 한 주에 공모가인 2,000원에서 액면가 500원을 뺀 1,500원이 뭐가 된다? 주식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 주를 공모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겠어? 그치? 1,500원에다가 만 주를 곱한 1,50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이한번 공모로 인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1,500만 원을 끌어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요, 지금 이 기업이 과자 팔아서 1,500만 원번 거예요? 아니면 주식의 거래를 통해서 1,500만 원번 거예요? 주주와의 주식 거래를 통해서 1,500만 원더번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익잉여금, 과자를 팔아서 잉여금이 됐으면 이익잉여금일 텐데, 요건 우리가 자본잉여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잉여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잉여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이럴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럴 수도 있을까요? 액면가가 500원이었던 주식을 공모가를 무려 13만 5천 원으로 공모를 해. 그러면 요한 주당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였어? 그러면 13만 5천 원에서 500원 빼면 주당 13만 4,500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죠? 근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공모를 하는데, 아까처럼 시시하게 만 주씩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고요. 무려 713만 주를 공모하고 이게 싹다 팔려 나갔어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떻게 구해? 요 주식 수에다가 요한 주당 요 금액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모 한 방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13만 4,500원에 요 공모한 주식 713만 주를 곱하니까 무려 이만큼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 기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거 한번 세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야, 1000억. 9,500억 이상이야. 거의 1조네, 1조. 그죠? 거의 1조가 되는 돈이 이 공모 한 방으로 그 기업으로 들어갔는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냐고요?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거? 그렇지. 우리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 BTS 있죠? 그 방탄소년단이 속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얼마 전에 상장했잖아요. 그때 상장한 당일날에 그 주가가 뭐 따상을 쳤느니 그래가지고 그 주가가 뭐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진짜 그 빅히트 그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 주가도 물론 중요해요. 당일 주가도 중요하지만 그 며칠 전에 정해진 이 공모가도 되게 중요해요. 왜? 공모가가 나오면 만약 이게 다 팔린다고 가정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정해지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공모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 관심은 뭐가 더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 당일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받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9,500억 BTS 가 공연에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아니면은 주식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야? 당연히 지금 주식 거래를 통해서 번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대단하죠? 액면가 500원이었던 주식이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어. 주가는 이거보다 더 뛰었고요. 이게 몇 배예요?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270배란 말이에요. 270배. 그죠?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누구의 공이 제일 커요? 그 방탄소년단이랑 그 그룹의 그 공이 제일 크겠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춤도 보니까 엄청 잘 추던데. 딱딱 맞춰가지고. 자, 아무튼지간에 오늘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